뉴스 1. 김학진 기자 등호 가수 노사연이 과거 살 빼는 약 과다 복용 후 부작용으로 우울증을 겪고 정신병원까지 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연중 라이브에서는 올타임 레전드에서는 30년 동안 전 국민에게 사랑받아온 국민가요 만남의 주인공인 데뷔 43년 차 국민 가수 노사연의 에피소드가 그려졌다. 노사연은 1978년 성악과에 재학 중 MBC 대학가요제에 출전해 돌고 돌아가는 길로 금상을 수상했다. 당시 같은 해에는 심수봉, 임백천, 배철수 등 어마어마한 동기들이 출전했고 노사연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주목받으며 이들 모두를 제치고 2위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했으나 한동안 브라운관에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2017년 방송된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노사연은 대학가요제에서 신데렐라가 됐다가 그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예쁜 애들, 날씬한 애들이 우선이었다. 노래를 잘 못해도 예뻐야 했다. 그래서 방송도 접고 한 5년 동안 언더그라운드로 가서 방송을 안 했다고 털어놨다. 오래 꿈꿔왔던 가수의 꿈을 포기할 만큼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는 노사연. 그는 2008년 방송된 MBC 무릎팍도사 출연 당시 여자는 살찌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약국에서 살 빼는 약을 사서 먹었는데 빨리 빼기 위한 욕심에 약을 과용했다.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해지고 먹기가 싫어지고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약물 과용 부작용을 겪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왔다. 저희 집에 인형이 굉장히 많았는데 인형들이 바보 하면서 다 같이 손가락질을 하더라.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 정신병원으로 실려가 입원까지 했다라고 안타까운 일화를 털어놨다. 한편 이후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1983년 정식 데뷔곡인 그림자를 발표한 노사연은 자신의 가창력을 제대로 입증하게 된다. 개그 프로그램과 방송 등을 통해서 물오른 예능감으로도 사랑받은 그는 1991년 공전의 히트곡 만남으로 가요톱10에서 골든컵을 수상하며 국민 가수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